자, 26단은 보겠습니다. 자, 조동사의 시제하고 가정법이 있습니다. 자, 조동사의 시제하고 가정법을 배울 텐데. 자, 이제 조동사도 시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일단 적어보시면요. 조동사 플러스, 현재를 나타내고 싶으면은, 당연히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동사의 기본 원리가 동사 다음에 원형이 나온다는 건 이제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조동사도 이제 현재형을 표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를 이용해서 과거형을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뭐, may가 이제 뭐뭐 일 것이다. 그리고 요거의 과거형을, 뭐, 과거형이 might에서 뭐뭐였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조동사 자체를 과거형으로 표현해서 과거형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과거형은 조동사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원래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동사 기본 원칙에 벗어납니다. 왜요? 조동사는 뒤에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과거형을 쓰려면 원형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과거형을 못 쓰고 이 과거형과 가장 비슷하면서도 원형을 쓰는 현재 완료형을 써야 됩니다. have pp. 예,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려면은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써야 된다는 것을 꼭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 He might do it은 무슨 말이에요? 그는 아마도 그것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he might have done it은 그것을 아마도 했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have pp를 쓰는 주요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must have pp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must는 뭐뭐 뭐뭐 임에 틀림 없다. 그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 must have pp를 쓸 때는 must pp를 쓸 때는 뭐뭐 임에 틀림 없다의 뜻으로만 써요. 왜냐면은 뭐뭐 해야 된다는 should가 가져가기 때문에요. 됐죠? 그래서 must have pp인데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과거형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 했어야 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후회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느낌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nnot도 할수 없다라는 뜻이 있고요. cannot도 뭐뭐 할수 없다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요. 뭐뭐 일리가 없다잖아요. 여기서는요, 뭐뭐 일리가 없다 표현을 써서 이거를 과거형을 쓰면은 뭐뭐였을 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뭐뭐였을 리가 없다 이 표현을 쓰고요. 일단 may나 might have pp는 아마도 뭐뭐였을 것이다 이 표현을 쓴다는 거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정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정법 공식을 이제 갑자기 딱 물어보면은 이제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리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나왔지만은 자, if 절은 가정법 이름. 그 다음에 주 절은 이제 이게 if가 없는 문장인데 이거는 어떤 그 시제를 의미합니다. 시제. 그 다음에 하나 더요. 가정법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는데 가정법 과거는 시제가 현재입니다. 시제가 현재.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시제가 과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울 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과정법 과거란 얘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if는 이제 이름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if는 다시 한번 써보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를 갖다가 과거니까 동사의 과거형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절은 주어 다음에 자 시제가 현재니까 조동사 would 그 다음에 혹은 could를 쓰시고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니까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하시면 좋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시제가 과거죠. 그래서 if 절은 이름 따라가니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는 어떻게 돼야 돼요? had plus p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절은
역시 시제가 과거니까 would, could, 그다음에 have, pp.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과거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시제가 과거이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I had much, 뭐 내가 많은 돈이 있다면 현재로 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집을 한채살수 있을 텐데. If I had much money, 내가 많은 돈을 가졌더라면 나는 집한 채를 살수 있었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가정법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란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은 가정법 과거니까 had 플러스 pp를 쓰시는 거고요. 지금 할 텐데는 어떤 조동사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동사 원형을 쓰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확실하게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구. 현재 부사구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은 나는 시험을 지금 통과할 수 있을 텐데라는 확실하게 현재를 나타내주는 부사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혼합 가정법이라고 해요. 되셨죠? 그래서 시제는 이제 부사구를 찾든지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는 부사구를 찾든지 아니면 앞뒤 문장을 따지시고 예, 시제를 맞추고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리가 현재면은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이 문제가 과거 자리면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쓰시면 되고요. 가정법은 예, had pp랑 조동사 have pp랑 맞춰주시고요. 혹은 가정법 과거일 때는 동사의 과거형과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요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물론 혼합가정법일 때는 확실하게 현재가 나타나 있으면 이렇게 앞에는 과거 완료, 뒤에는 예, 그 조동사 원형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되셨죠? 예. 그렇게 해서 2, 3단계 쭉 문제 푸시고, 예. 그래서 30번까지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